저희 채널에서 드디어 큰 맘을 먹고 꽤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마이크를 장만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프로페셔널용 마이크라고 그래서 샀어요. 오늘부터는 부디 제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하게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시계는 그루포 감마의 자매 브랜드 벤투로에서 나온 시계인데요. 그루포 감마는 나오키 주쿠모라는 인물에 의해서 2013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해군 특수부대에서 1930년대에 사용하던 다이버 시계들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시계들, 다른 말로 하면은 파네라이풍의 시계들을 나름의 스타일대로 내놓으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3월에 이 회사의 벵가드 브론즈 제품을 리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제품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탄탄한 만듦새의 시계였습니다. 다만 이 회사의 신제품들이 저희 채널에서 리뷰하기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그동안 후속 리뷰를 편성하기가 애매했는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들 대부분이 중저가 시계에서 출발하고 그건 그루포 감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요즘은 브랜드의 고급화를 가열차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브랜드가 몇 제품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고급화 전략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루포 감마는 그 힘든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처음 출범했을 때처럼 중저가 시계도 꾸준히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올해 드디어 그루포 감마 측에서 벤투로라는 새로운 자매 브랜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중저가 라인업은 그루포 감마라는 이름이 아니라 벤투로라는 자매 브랜드로 옮겨서 출시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오늘은 벤투로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된 시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계는 이름도 간단하게 그냥 필드와치 넘버1입니다. 이 시계는 그루포 감마의 전매 특허인 이탈리아 특수부대 시계풍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방수 성능이 높은 필드 시계입니다. 그루포 감마의 예전 시계들은 이미 잘 알려진 파네라이 시계의 디자인을 아주 살짝만 변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리뷰할 필드와치 넘버1은 그루포 감마의 디자인이 그 뒤로부터 얼마나 세련되게 발전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숫자 인덱스와 샌드위치 다이얼 같은 파네라이풍 시계의 장점과 매력 포인트는 살리면서도 그 외의 요소들은 다 독창 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필드 시계와 달리 다이버 시계 수준의 방수 성능과 야광을 갖고 있어서 전천후 시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시계입니다. 오늘 리뷰용 샘플은 그루포 감마의 국내 공식 수입처인 인투와치에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인투와치로부터 광고료를 받거나 판매 수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투와치에서 조그만 선물을 내걸어 주시긴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이후로 벤투로의 시계를 가장 먼저 구매하신 세 분께 그루포 감마 티셔츠 한 벌과 머그잔 한 개씩을 같이 증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매하신 6분께는 그루포 감마 머그잔 한 개씩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수량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저도 이 사은품은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착순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인투와치의 스티커와 에코백을 모든 구매자분들께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계의 단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에 혹해서 일단 구매부터 하신 다음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종종 나오니까요. 이 시계의 첫 번째 단점은 두께입니다. 세이코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200m 방수 성능을 가진 시계라는 점에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스펙이 이러면은 두께는 결코 얇을 수가 없습니다. 시계 유리를 포함해 14mm 의 두께를 가진 꽤 두툼한 시계입니다. 시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두툼한 두께가 잘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두꺼운 시계를 기피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기 힘든 시계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만한 단점은 벤투로의 시계가 가격에 비해서 스펙이 압도적으로 좋은 시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 자주 등장했던 스피나커나 포이보스, 프로메테우스나 젤로스처럼 가격대에서 깡패 수준의 스펙을 가진 시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인데 왜 가격을 저렴하지 않게 하느냐고 항의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가격 정책을 내세웁니다. 스피나커나 벤투로나 포이보스처럼 가격대에서 최고 스펙을 걸어놓고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브랜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NTAC나 말터네로, 발틱 같은 회사처럼 우리는 품질도 자신이 있고 다른 회사가 주지 못하는 걸 주기 때문에 기성 브랜드보다 가격을 깎아주는 거 없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루포 감마와 벤투로 역시 후자의 브랜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단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시계를 살펴보면서 이 시계의 매력 포인트와 아쉬운 점을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와치 넘버원은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에 날짜창이 있는 블루, 블랙, 크림색 다이얼의 일반판과 PVD 도금이 된 검정색 케이스에 날짜창이 없는 크림색 다이얼의 스웨그 한정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정판이 오히려 일반판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게 뭔가 재밌습니다. 제가 리뷰할 모델은 크림색 다이얼의 일반판입니다. 이 시계의 지름은 42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mm고요. 베젤이 얇아서 다른 42mm 케이스의 사이즈 시계보다는 커 보입니다만은 이런 유형의 시계들이 흔히 채택하는 사각 케이스가 아니라 원형 케이스여서 파네라이풍의 시계치고는 작은 느낌이 드는 시계입니다. 러그도 많이 꺾여 있어서 손목에 차보면은 러그 길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 케이스가 전부인 시계처럼 느껴집니다. 두께는 14mm인데 시계 유리를 뺀 케이스 부분만 측정하면 12.5mm 정도의 두께가 나오고요. 두꺼운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건 세이코 무브먼트랑 200m 방수 성능을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무게는 98g으로 여전히 묵직하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가벼운 편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22mm고요. 시계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일정한 일자형의 시계줄입니다. 러그 바깥쪽에 드릴드 러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계줄은 뾰족한 도구 등을 이용해서 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드 시계는 이런 배려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챙긴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얼핏 봤을 때는 동글동글 귀여운 인상을 풍기지만 러그와 베젤 부분에 각이 들어가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인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폴리시 피니시가 주를 이루지만은 브러쉬 피니시가 교차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흥미로운 케이스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식 베젤의 정면은 폴리시로 피니시가 되어 있고 측면은 브러쉬, 다시 내려오면서 케이스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그의 정면에는 또 세로 방향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와 폴리시의 수준이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은근히 각이 많이 진 케이스의 형태에 잘 어울리게 브러쉬와 폴리시가 교차로 들어가서 꽤 고급스러운 인상을 풍깁니다.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유행을 따라서 지름이 8mm로 굉장히 큰 크라운을 선택을 했고 용두의 지름에 비해서 두께는 얇은 편입니다.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전면에는 폴리시된 벤투로의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갔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드 케이스백은 돌려서 열고 잠글 수 있는 방식인데 렌치를 거는 홈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가운데에 옛날 잠수부들이 쓰던 헬멧을 연상시키는 격자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시계 디자인의 정체성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시계 유리로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된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스크래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투명도와 반사도가 뛰어난 유리입니다. 다이얼과 시계 유리의 벽은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이얼은 샌드위치 다이얼인데요. 보통은 주 다이얼판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야광도료가 발라진 다이얼을 보여주는 구조의 샌드위치 다이얼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샌드위치 다이얼은 신기하게도 주 다이얼판 전체가 야광이고 밑에 들어간 다이얼에 오히려 야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크림색이고 철도에서 한쪽 테두리를 제거한 듯한 느낌의 챕터링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인덱스들은 전형적인 파네라이 스타일이고요. 다이얼에 프린트된 벤투로와 그루포 감마 같은 문구는 인덱스의 폰트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날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인침의 모양은 끝부분이 바늘처럼 길게 늘어진 주사기 모양이고요. 초침은 4분의 1 정도 위치에 사각형 장식이 붙은 바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분침과 초침의 길이가 챕터링 끝에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주 멋집니다. 파네라이 스타일의 시계들이 보통은 투박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 필드시계 넘버원은 동그란 케이스 탓인지 아니면 잘 정돈된 다이얼 덕분인지 상당히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뭔가 어설픈 신생 브랜드의 시계 같지가 않고 적어도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시계를 만든 회사의 제품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 는 세이코사의 NH35A를 사용하고 있는데 1시간에 21,600회, 1초에 6회 진동하는 무브먼트고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정도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중저가 시계에 많이 들어가지만은 수동 감기와 해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인데 보통은 이보다는 아주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계 역시 타임그래퍼에 넣고 측정을 해봤을 때 대부분 10초 안쪽에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두는 잡기 좋게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왔는데 그루포 감마의 자매 브랜드답게 용두 액션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용두 나사를 푸는 느낌도 부드럽고요, 수동 감기의 느낌도 좋고 반쯤 뽑았을 때 날짜 조정하는 느낌,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움직이는 느낌도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되고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용두입니다. 굳이 살짝 트집을 잡자면은 용두가 생기기는 아주 잘 생겼는데 고가의 시계의 용두를 만졌을 때처럼 묵직한 느낌은 없습니다. 살짝 가벼운 기분이 있긴 해요. 용두심이 얇은 거였었는지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사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보기보다는 그렇게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는 게 아쉬운 거죠. 용두를 다시 넣을 때도 용두 나사가 부드럽게 파여 있는지 버터처럼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다이얼 전체에 X1 등급의 슈퍼루미노바 C3 도료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적당한 빛을 조금만 쬐어주면은 마치 타임엑스의 인디글로 조명을 연상시키는 밝은 야광을 보여줍니다. 야광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50만원대에서 이 시계보다 좋은 야광을 찾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크림색 다이얼 버전의 일반판과 크림색 다이얼 버전의 한정판 모델만 이렇게 다이얼 전체에 야광이 들어가 있고 블랙 다이얼과 블루 다이얼 버전은 다른 시계들처럼 인덱스에만 야광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시계의 줄은 베이지색의 캔버스 스트랩입니다. 캔버스 스트랩은 보통 착용감을 위해서 이 뒷부분에다가 가죽을 덧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계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천 부분이 착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계의 색상이랑도 잘 어울리고 여름에 착용하기에 아주 시원한 여름용 시계에 적합한 그런 캔버스 스트랩입니다. 버클은 브러쉬 처리된 벤투로 로고가 이렇게 끝부분에 들어간 일반적인 형태의 버클이 사용이 됐고요. 추가로 올리브색 가죽줄을 하나를 더 주는데요. 촉감도 좋고 냄새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고급스러운 통가죽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죽으로 만든 떡 같은 느낌의 가죽입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스피나커나 그루포 감마의 초창기 모델에서 이런 느낌의 가죽줄이 많이 있었고 저는 이런 가죽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 제대로 된 가죽 느낌이 아니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는데 다만 기본 베이지색 캔버스 줄에 비해서 이 시계에 덜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가격대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기성 브랜드보다 시계를 못 만들고 대체로 믿을 수 없다, 품질이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견을 가진 분들은 벤투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벤투로의 만듦새는 기성 브랜드를 반성하게 만들 정도로 탄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마이크로 브랜드가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에서 최대한을 보여주는 세련된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용 전천후 시계로서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다이버 시계 수준의 방수 성능과 야광을 갖고 있어서 망가질 걱정 없이 전천후 시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필드 시계입니다. 적어도 마이크로 브랜드의 세이코 무브먼트 시계가 50만원대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사실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시계 같습니다. 뭐 벤투로 수준의 세련됨이나 만듦새를 갖출 필요는 없으니까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스펙의 더 저렴한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포이보스나 스피나커의 시계들을 대안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에서 마이크로 브랜드가 아니라 좀 인지도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필드 시계를 찾는 분이라면은 해밀턴의 시계를 대안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밀턴의 시계는 이 시계에 비하면은 많이 약한 시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계의 강점과 단점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벤투로의 첫 번째 시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